아이고, 우리 그 시청에서 그냥 너무너무 우리한테 잘해주셔서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요. 아마 우리 선생님도 감사하고. 너무 그냥 수고가 많으셨어요. 진짜. 아유, 그 그냥, 그 뭘로 하느냐고,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. 감사합니다. 뭐든지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. 행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렇게 예 아니 잔짝손으로 담당하시느라고 얼마나 365일을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. 수고한 거 없습니다.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. 공부할 때는 무엇이 어느 저기가 제일 재밌었습니까? 아, 저 소풍 갈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. 소풍 갔어. 저녁에 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가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컴퓨터 배울 때도 너무 재밌고 그 컴퓨터를 더 배우시면 좋은데 조금 배우다 말아가지고 되게 아쉽네요. 개근생 타시려나고 고생하셨죠? 네, 고맙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셔서 뭐가 기억이 납니까? 공부를 글을 알아서 좀 좋았습니다. 모르는 글씨를 받아쓰기 할때 제일로 기뻤습니다. 한자 한자 맞았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. 너무너무 그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허무석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많이 추억에 남겠습니다. 꿈이 점점 넓어지네요.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 나이가 적으면요 모든 것이 두려운 거 없이 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. 아쉬운 거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게 그렇지. 나의 소원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연원마을 사는 김홍숙입니다. 나이는 85입니다. 근데 이 나이 먹어서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. 그리고 몰랐던 뭐 역사, 저기 자격증, 컴퓨터, 삼양시 이런 거를 많이 배워가지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저는요, 친구들은 다 교보문고 가면 저는 밖에 갔었다가 가고 싶어서 울고 있었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80이 다 되도록 인자 배우는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소원이 없었습니다. 교복을 입어봐서. 해본 거지. 학교 다 해봤죠. 설문도 가고, 수학여행도 가고, 응? 책도 내고, 글짓기도 하고, 전시도 하고, 그림도 자서전, 자서전까지 다 해서 얼마나 그냥 다 소원이 없어요. 열심히 즐겁게 잘했죠. 예.